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제품들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제가 내보내는 시간을 살짝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담비스 토이 구독하시면서 실시간 알람도 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렇게 했으니까. 자, 구독하시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담비스토이 그 메인 화면에서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옆에 알람 버튼이 있습니다. 자, 비정기적인 알람을 수신하게 되는데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생방송 요즘 별로 못하고 있어도 죄송하고요.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오늘 또 아마 어린이날이라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다 일주일 정도는 못할 것 같고 한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할 거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또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하셔야 되겠고요. 뭐 추천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못 눌러주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어린이날인데 행복하게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날 선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빠져주시고, 어린이날 좀 선물 좀 난 너무 못 받았어, 꼭 이거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양심껏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해주시고요. 자, 하여튼 제품 오늘 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못했다가 이렇게 많이는 먹긴 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 닌자고 그 다음에 에어지춘데요. 카이 제품입니다. 저건 뜯지 않은 개 미개봉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레고스, 저거 얘기 안 했구나. 번호를 골라야죠. 자, 1부터 45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5월 5일이니까 곱하기 5 합시다. 1을 고르시게 되면 5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40을 고르시게 되면 곱하기 5 하셔서 20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그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경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1부터 45 고르신 다음에 숫자를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45분의 1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부터 가도록 하죠. 자, 레고 시티. 이것도 안 뜯은 건데 리뷰는 했었었죠. 개봉 안 했는데 60134 제품 저번에 해가지고, 자, 미개봉 제품 이것도 나갈 거고요. 자, 되게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베이블레이드 버스터. 이번에 그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죠. 어저께 저 제품 리뷰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좀 뭐 구하려면 뭐 인터넷에 비싸게 사면 하겠지만 하여튼 뭐 구했는데요.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개봉 안 한 거고요. 자, 이것도 한 분한테 나가고요. 터닝맥카드 이건 뭐 별로 인기가 없긴 한데 알타 하고요. 베노사 해가지고 두 개. 이것도 제가 이거는 개봉 안 한 거구나. 개봉 안 하고 저건 리뷰 제가 했던 거 두 개 나가고요. 자, 닌자고 에어지쭈 짝퉁 하고요. 짝퉁 두 개 해가지고 돌게 돌리시고, 아마 닌자고 이렇게 각종 제품들 여러 개 리뷰했던 것들 짝퉁들 그런 거 모아놓은 거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레고 크리에이터 31030 자동차 제품하고 뒤에는 배트맨 뭐 비행기 예전에 뭐 레레 건가? 짝퉁 같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넥소나이츠 짝퉁들 여러 가지 모아놓은 건데, 예, 그냥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 자, 한 분, 이게 또 나가고요. 자, 프리꾼에게 뭐 여전히 이번 주에도 또 10개짜리 한 분 나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 시티 60120 스타트 세트 제품이죠. 이것도 개봉해서 리뷰했던 건데요. 뜯어갖고 해서, 자, 이거 하나 보내드리고요. 자, 여자분들을 위한 제품도 있습니다. 레고 프렌즈 302203, 이거 프로모션 팩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아마 벨라에서 나온 자동차 제품 조그만 거 짝퉁 요거 리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렌드 노트 요거는 리뷰만 하고 안에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안 썼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요것도 여자분들은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레고 시티 보트 제품하고요. 레고 크리에이터 자동차하고 아마 두 종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고 시티 60105 요거 뭐 요것도 스타터 세트인 것 같은데 그거랑 이거 뭐야 프로모션 하나 들어가 있고 뭐 저기 이거 뭐야 데쿨 짝퉁 뭐 하나 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레고 시티 60091 하나 요것도 아마 저 뭐 바다 스타터팩인 것 같은데 요거에다가 인라이튼에서 나온 비행기 제품입니다. 설명서도 안쪽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보 코넥트에서 나온 이렇게 블록들 해가지고 사자 쥐 그 다음에 돼지 뭐 요거는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세 개 따로 해서 한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방송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일주일 정도 일하게 되면 좀 뭐 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방송도 좀 더 열심히 찍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규칙 말씀드릴 건데, 뭐 규칙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번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저 떨어지거든요. 댓글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터 45 고른 다음에 곱하기 5. 위에서 먼저 다른 분이 쓰시게 되면 그건 피하셔야겠죠? 자, 하여튼, 어린이날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부모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들 행복하시고, 즐겁고,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도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 우선은 구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밑에 보시면 구독 버튼 있죠? 네,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눌러주시면, 자, 구독 중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돼 있으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좋아요 버튼, 요게 좋아요 버튼 요건데,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누르시든 말씀해보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를 결정하셨으면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댓글이라고 나오죠? 댓글 뭐 많이 달렸다. 2,500개.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무슨 뭐, 18번을 정해서 180을 정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참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무효가 됩니다. 자, 삭제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그 상품들을요. 하나씩 딱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거든요. 거기에서, 자, 댓글 더보기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 10번을 정했는데 제가 그 밑에다가 또 10번을 적게 되면 먼저 적어주신 한 분에게만 먼저 드리고 뒤에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개의 경품당 45분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둘째, 이 모든 경품들이 있는데 경품마다 다 이것도 10번, 이것도 10번 달아주시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는 겁니다. 예, 하나만 고르셔서 원하시는 제품에 댓글 보시면서 나는 몇 번으로 해야겠다, 저기 뭐 20번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다가 답글을 누르시면 여기다 20번이라고 답글을 달 수가 있죠. 네, 가가지고 20 답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이 쓴 것들 확인해 보셔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20을 뭐 400을 쓰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400을 썼네, 아니면은 나는 뭐 다른 거 번호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없는 번호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예를 들어서 에반이나 뭐 좀 인기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이면 45개 정도 다 차버리니까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를 썼는데 보니까 위에서 누가 썼다고 해서 이 댓글을 수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수정은 안 나오는데 PC에서는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수정하신 분도 무조건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번호 썼다가 저기 썼다고 바꾸시면 밑에 분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 수정하지 마시고요. 수정하시고 싶으시면은 요거 누르셔서 삭제를 하시고요. 새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은 토요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중요한 건 로또 발표하는 날 6시까지만 하고요. 그 이후에 입력하시는 분들은 뭐 입력하셔도 늦은 거지만 그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무효 처리되니까요. 그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당첨이 되시게 되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그 분한테 제가 댓글로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제 거를 알려드려가지고 저한테 그 전화번호나 주소나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택배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당첨자는 아까 이렇게 댓글로 남겨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요거 누르시면 저 글 내용을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당첨자 목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일일이 다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연락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좀 그 양해해 주시고요. 이벤트 발표는 일요일날 합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로또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오전이나 오후 중에 제가 발표를 하고요. 당첨자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댓글 하나 써주시고 저한테 그 당첨 정보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일괄적으로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보내드리니까요. 그 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구독 해서 구독 중이라고 나오게 되면 됐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남겨놓은 상품명 댓글에다가 댓글 달기를 누르셔서 답글 달기를 누르셔서 답글 숫자를 정해주시면 되고 숫자는 위에서 그 로또 행운번호 곱하기 뭐 몇 번 뭐 그렇게 제가 약간 숫자를 바꾼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여러 개의 숫자를 적으시면 가장 먼저 적으신 분한테 보내드리고 뭐 댓글을 수정하시거나 뭐 저기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입력하시는 건 무효가 된다는 점 감안해 보시고, 예. 그리고 저기, 외국에서는 이벤트 응모 안 돼요. 제주도나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감안하겠지만, 외국은 안 된다는 점 감안해 보시고, 하여튼, 좀 항상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 주셨죠. 여러분한테 해드릴 건 없고, 제가 조립했던 제품들, 뭐 또 따로 이렇게 구입한 제품들 하나씩 드리는 거니까, 재미도 봐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뭐 제가 선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번호가 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당첨됐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한테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겠고,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